매듭 연작의 경우 전선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만들어 봐야지 했던 결심에서 짜보기도 하고 묶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. 친구들이나 아니면 가족들이랑 대화를 한다든지 익숙한 공간을 다니다가 갑자기 어떤 재료에 흥미가 생겨서 작업을 시작한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. 요즘에 집중하고 있는 작업 방식은 각각의 재료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물성, 그 안에 있는 가능성들을 많이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. 계획이라고 하면 내년 5월쯤에 잡혀있는 개인전인데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들은 같을 수 있지만 어쨌든 다른 방법으로 책도 만들어낼 계획이고 제가 전달하고 싶은 부분들을 풍부한 작업물들로 보여지게 될 예정에 있어요.